대부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 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료를 책임지고 있는 최영근 멘토입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드디어 2년 6개월 동안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 부분 길게 끌어왔었던 한중 FTA가 드디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뭘까요? 담비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없었는데, 요번 한중 FTA를 통해가지고 그동안에 눌렸었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굉장히 좀 반가운 상승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동안의 경기 민감주들 일정 수준에 대한 움직임들, 반등 흐름들 이어졌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요, 매주 월요일을 참 시작한다라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에게 한 주의 전체적인 전략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뿌듯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얘기들 뭐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뭐 앞서서도 이제 FTA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들, 자, 표면적인 부분들부터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8.2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0.9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후반에 들어서면서 윗꼬리가 좀 달린 부분들, 일정 수준에 대한 차익성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아쉬운 구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 어찌됐든지 간에 환율 증시에 대한, 환율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다소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소량이지만 들어왔다는 부분들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좀 보고 넘어갈까요? 현대차입니다. 자, 그동안의 엔저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빠졌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반등에 대한 내용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78%의 상승 흐름들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직전에 급락했었던 구간들에 대해서 자율받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한중 FTA에 관련해가지고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거의 뭐 중소형주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5.14%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종목군들과는 달리요,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모바일 시장, 그죠? 그동안에 이제 어찌 보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1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특별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이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저조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시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자 일정 수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5.14%. 자, 사실은 삼성전자가 5.14%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조금 시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저녁때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도 많이들 얘기해드리는 단어가 있어요. 풍선효과입니다. 풍선효과. 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 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상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 흐름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은 어찌됐든지 간에 경기 민감주 상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음식료 업종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나름 자기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갖추고 있었던 대상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99% 하락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제 시황을 계속적으로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음식료 업종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2주 전서부터 말씀 좀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7.99% 하락하는 모습들 상당히 조금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니면 우리 서울경제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시황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실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쪽이 올라가게 되면 한쪽이 내려가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201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있고요. 코스닥 증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코스피 증시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섰던 종목군들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평가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 0.14%의 조정 흐름들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최근의 움직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보다 오히려 그동안의 대형주가 쉬어가는 구간 동안 코스닥 종목군들에 매진했었던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기술적 분석으로는 코스닥을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7월달서부터 진행이 됐었던 530포인트에 대한 조정 흐름들 나와줬었고요. 다시 기술적인 반등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저가를 확인한 이후에 550포인트, 550포인트를 넘어서서 58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왼쪽 어깨가 형성되는 기술적인 포인팅들이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급락했었죠. 코스피 증시 마찬가지고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고 급락하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중바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다중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53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하는 기술적인 포인팅이 나와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일정 수준 역해된 패턴에 대한, 역해된 숄더 패턴에 대한 완성 구간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금요일자의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 그리고 오늘자의 0.14%의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종목들, 좀 특징적인 종목들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디라는 종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시장이 빈 공간,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았었던 섹터가 헬스케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 마이너스 14.33% 거의 하한가 부분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시장이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태위태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오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차익성 매물에, 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징적인 종목이죠? 예. 자, 현대리바트라는 종목입니다. 마이너스 10.91%.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호실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성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사실은 상당히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기술적인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추세적인 부분들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게 되면 종목들을 대응하는 부분들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 오늘 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옵션 만기를 있습니다. 옵션 만기를 따른 변동성 구간들, 그와 더불어서 기관 쪽과 연기금하고 투신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매도세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차익성 매물들을 아직까지 다 쏟아낸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건강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요번 주 한 주 잘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요번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자, 일단 하이트진로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예,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매매를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일단은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얼추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편입가가 25,150원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9,000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4% 정도 수익률을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 1.49 정도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부분들 거슬리진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자 보시게 되면 음봉을 떨어지긴 있지만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보유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반기 찬바람 불고 있습니다. 배당주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저희 이 시간은 도 마찬가지고 아마 저희 막상막하 투매시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이티진로에 대한 추천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했던 제가 추천을 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여러분들도 단기적인 수익률을 좀 취하시고 새로운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하이티진로는 뭐 깔끔하게 목표가까지 도달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한유화입니다. 자, 대한유화 좀 아쉬워요. 대한유화 좀 상당히 좀 아쉬운데 일단은 보시게 되면 9월 달인 것 같아요. 예, 9월 달의 고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 자체가 뭐 이 정도 자리였는데 일단은 뭐 올라갔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이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여전히 에틸렌 가격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에틸렌 가격에 대한 수요가 발생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르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롯데케미칼 오늘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크게 올랐죠.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서 4.3%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대한유화도 같은 맥락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한유화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좀 그 손절라인 자체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드리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로 조금 좀 뭐 루즈하게 좀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급락과 급등을 같이 병행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손절라인 자체를 제가 75,000원 라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장중에 좀 훼손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다소 좀 아쉬운 구간들이 좀 있지만 여전히 대한유화는 에틸렌 가격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들 그리고 향후 어떻습니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유가가 일정 수준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대환유화도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서 못지않은 다른 화학주도 못지않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손절라인 뭐 저희 규칙은 지켜야 되겠죠. 예, 75,000원 손절로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원익 IPS라는 종목이에요. 자, 원익 IPS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이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 코스닥 흐름들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단 5일 만에 560포인트에서 530포인트까지 시장이 거의 2%대 이상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반면에 추천드렸던 원익 IPS 어떻습니까? 되게 탄탄하죠. 그와 더불어서 현재 2평에 대한 배열 자체 어떻어요? 정배열로 가기 위한 초기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직전 고점 자체 내에서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수급의 변화라든지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들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4%, 5% 이상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대형주들이 급락하는 모습들과는 달리 오히려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디스플레이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 흐름 등과 동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요. 원익 IPS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중 FT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3,850원 제가 추천드렸고요. 현재 지금 손절라인 자체는 12,500원이니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6,000원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테니까요. 코스닥 종목군들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1.8%의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반적인 오늘 장의 시황 정리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대박 플러스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AS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 뭐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자, 이 이후에 제 이어질 본격적인 강의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추세 강의 계속적으로 좀 들으시면서 추천주까지 받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인사를 다시 한번 좀 드렸어요. 자, 기존에 1강, 2강, 3강 뭐 배우셨죠?
자, 추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반전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 배우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거 배우셨죠? 어떤 거 배우셨습니까? 지속형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자, 지속형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두 시간을 쪼개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추세 배우셨죠? 패턴 배우셨죠? 그럼 실전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렇더라고 되면은 실전에서 우리가 추세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며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서 실전 예제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뭐 강의 플러스 가상 매매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이런 추세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차후의 움직임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하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 실전 적용법이라고 지금 뒤에 화면 보이시죠? 자, 상승 추세입니다. 자, 이후탄 저점을 이은 선입니다. 자, 매수세의 가장 낮은 수준이죠. 가장 낮은 수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런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가장 저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일 경우에 저점을 연결한 선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탄 고점을 이은 선은 그 성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세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뭔가요? 네, 매도하려고 하는 세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되면 어떻게 돼요? 일정 수준? 추세의 상단에 닿았을 때 매도세가 일시에 출회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승 채널의 상단에 도달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모멘텀이 없다? 그럼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매도로서 대응을 하는 그런 추세선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법을 한번 보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는 반대죠. 시장이 점진적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잘 보이시죠? 자, 이후탄 저점을 이은 선입니다. 매도세의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 매도세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죠. 이후탄 고점을 이은 선. 매수세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하락하는 과정에서요. 주가가 어떻습니까? 하락 밴드 내에서 올라가는 과정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리바운딩이 되는 과정이죠. 리바운딩이 되는 과정에서 꼭지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어떻게 되죠?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끝까지 올라갈 때 하락 추세 상단 밴드까지 올라갈 때 다 소진을 했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하락 추세 상단 밴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세가 강해질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약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세 번째 페이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페이지. 자, 상승 추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추세를 첫 강의를 해드릴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죠? 자, 상승 추세일 때는 한번 매수를 해놓으면요 그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되면 계속적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되면 위에 라인을 그시겠어요? 아니면 작도를 하는 방법이 고점에 작도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점에 작도를 하시겠습니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끊임없이 가져가셔야 돼요. 시장에서. 그럼 당연히 저점 라인을 이은 선을 그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점을 이어서 상승 추세선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하락 추세시 볼게요. 자, 하락 추세시에는 어떻게 되죠?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하셔도 좋아요.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게 바로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입니다. 자, 그런데 내 스스로는 호흡이 정말 길다. 나는 정말 호흡이 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아니면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 매매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찌됐든 그냥 주가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사이클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겠거든요. 주식시장은.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골이 깊으면 뭐죠? 반등하는 흐름들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더라도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 신호들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 바닥 신호는 뭐다? 하락 추세의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되면 고점을 이어야 될까요? 저점을 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저점을 이어야 되겠죠. 아, 당연히 고점을 이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당연히 고점을 이어야 되겠죠. 자,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시에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모멘텀들, 어떤 수급 현황들을 가지고 시장이 갑자기 반등 흐름들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그러한 속도들, 그러한 시장의 강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고점 돌파의 실점에 우리는 매수를 당당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시장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차트 좀 길게 좀 볼 텐데 이제 코스피 증시거든요. 자,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어떻습니까? 작년도 연말부터 좀 볼까요? 작년도 연말. 자, 어찌됐든지 간에 작년도 연말 10월달 고점을 찍어낸 이후에 주가가 끊임없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여기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작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고점을 이은 이 점들을 통해 가지고 하락 추세를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주가는 뭐다? 일직선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지그재그 파동을 이용해서 시장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실전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한 번 더 겪으시는 게 팁이에요, 팁. 자, 보시게 되면은요. 그동안의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었던 쉽게 말씀해서 저항 라인이겠죠.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하락 추세의 상단 밴드가 한번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돌파. 자, 이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돌파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확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겪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직전 하락 추세에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 상단 밴드가 기존에는 저항 라인이었다고 하게 되면 한번 돌파 이후에는 조정에 대한 흐름들로 나오죠. 지지에 대한 흐름들로 나오죠. 이러면서 시장은 완연하게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은 돌파가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거봐야 되겠죠. 첫 번째 저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하락 추세의 저항 밴드가 지지 라인으로 확인이 되는 두 번째 지점이 발생이 됐어요. 한번 라인을 한번 그어볼까요? 한번 쭉 라인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9월달에서부터 말씀드릴 때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십시오. 시장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들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사실로는 예,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일정 수준의 관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그죠? 상승 추세가 생기죠? 첫 번째 지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그 다음 여섯 번째 지점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는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저점 구간을 하향 이탈을 시켜버렸습니다. 급속도로 빠져버리죠. 그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가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세 하단을 이탈을 시켰을 때 시장에서 저희뿐만 아니고요.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투자자들이 아, 시장이 이탈을 했구나 이러면서 앞다투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내용들 어떤 식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될까요? 자, 일단은 그어봐야 되겠죠? 예. 아직 두 번째 고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경기 민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안 사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게 되면 경기 민감도 지금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사셔도 돼요. 어차피 경기가 회복되고 시장에 대한 추세 흐름들이 우상향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확인을 하고 매수하셔도 그렇게 느린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느긋하게 좀 현명한 투자자로서 좀 자리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 PPT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 말씀드렸고요. 상승 추세 시 작도하는 법을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의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추세선의 각도.
자, 가장 안정적인 각도가 어떨까요? 정사각형의 좌측과 우측의 저점과 꼬치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각도가 45도죠. 자, 실질적으로 45도에 대한 각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직선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보다 낮은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지루한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45도 이상, 쉽게 얘기해서 이제 90도 이상, 아 90도 이상이 아니죠? 예, 90도 안에서 45도와 90도에서 사이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빨리 끌었다가 빨리 식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그 추세선의 각도가 굉장히 이제 급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배세력의 심리적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배세력의 심리적인 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가파른 추세선은요, 지배세력이 급격히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입니다. 자, 완만한 추세선은 지배세력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냄.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파른 추세선의 붕괴는 급격한 반전이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급격한 하락 흐름들이 나올 거고요. 급격한 하락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일정 수준 급격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내 스스로가 심호흡이 좀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급격한 종목군들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급격하게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선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뭐 30도, 20도, 뭐 45도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우상향 되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급격한 극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초기에 따라 붙으셔야 되겠죠. 예, 그죠? 이거는 사실 실전 트레이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제이자 논리고, 예, 한 번쯤은 각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각도에 대한 얘기들을 뭐 지금 시간에야 뭐 대략적인 뭐 명제 정도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개론 정도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각도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것도 사실은 추세론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이거든요. 오늘은 일단은 각도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릴 수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제 실전 추세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한 종목씩 뜯어보면서 작도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화면이 좀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씩 텍스트로 좀 적었어요. 위에서 텍스트 조금씩 적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요, 예, 일정 수준의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횡보되는 구간들이 나오죠. 자, 쉽게 말씀해서 추세가 없는 구간이에요. 추세가 없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일정 수준의 박스권을 그려놓고 최초에는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실려버리죠.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직전 고점까지 아니면 새로운 레벨업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겪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발생이 되나요? 전혀 발생이 안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5일선, 20일선, 이평선이 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평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거의 수반하지 않고 주가가 플랫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주가 갑자기 빵 꺾이죠. 하지만 장기평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직전 한 단계 레벨업 시켰을 때의 저항 라인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이 지점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버리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어떠한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면서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첫 번째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추세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일정 수준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가를 한번 이어볼 수 있어요. 이어놓습니다. 이어놔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어놓으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추세는요, 여러분들, 추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추세를 보십시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냥 단순하게 초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작도를 하시면 돼요. 작도 쭉 그려보세요. 쭉 그려놓으십시오. 예, 쭉 그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주가가 리바운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고점이 발생이 되죠. 주가가 다시 한번 라인을 한번 작도를 해보는 거예요.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매수 시점을 우리가 어디서 가져갈까요? 자, 내 스스로가 안정적인 투자자고 내 스스로가 한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관성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추세선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지점, 두 번째 저점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이 추세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가가 내려올 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꾸준하게 올라가죠. 그에 따라서 이평에 대한 움직임들은 어떤가요? 5일선 자체가 단기 이평 자체를 깨질 않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매수해놓고 끊임없이 홀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쭉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쭉 가져가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미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어놓은 상황에서 세 번째 지점이 닿았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뿐만 아니고요, 이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어왔던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겠죠. 너무나 많아요, 시장에는. 그렇다고 되면 이 지점에서는 매수 관점이 아니고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겠죠. 단계적인 매도 진행을 시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쭉쭉쭉 빠집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여기서 생기죠. 자, 어떻습니까? 정말 매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진짜 다이나믹하게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수까지 정말 다이나믹하게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매매를 우리가 어떻게 언제 들어갈 것이냐라는 구간들인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이평 자체가 그동안에는 단기 이평 자체 훼손시키지 않았죠.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터집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되면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조금 유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유두리 되게 좋아하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일정 수준 내 종목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좀 쌓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평에 대한 움직임들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매도는 똑같이 하셔야 되겠죠. 자, 직전 기존의 상승 추세의 상단에 닿게 되면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과서적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계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 한 2, 3% 잡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은행도 아니고, 그죠? 안전마진은 없습니다.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죠. 그렇다고 되면 기술적인 부분들, 기계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좀 힘을 빌려보는 거예요. 매수 들어갑니다. 주가가 올라가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종목 오늘자 어떻게 됐는지.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입니다. 마이크론 컨텍솔이에요. 마이크론 컨텍솔. 자, 이게 어제까지 주가거든요. 자, 오늘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줄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78%의 상승 흐름들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이 종목을 새롭게 들어가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될까요?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죠?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 자, 실질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배웠었던,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상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것들을 지켜보셔야 되겠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전 매매예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죠. 한 종목만을 가지고도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습득을 하시고 많이 기억을 하시고 업황에 대한 얘기들까지 기억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군도 같은 이 종목 한 종목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벌써 몇 번을 매수할 수가 있죠? 한 번. 자, 첫 번째, 두 번째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억지로 굳이 뭐 첫 번째 매매하고 두 번째 매매 이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첫 번째 수익을 한번 냈던 구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수익 구간을 냈던 구간입니다. 한 종목만을 가지고 두 번에 대한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실전 추세선, 예, 상승 한번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건 다른 예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컨텍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을 말씀드렸고, 자,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과정을 말씀을 좀 드릴까요? 똑같습니다. 앞서서도. 자, 추세선 발생을 했죠. 첫 번째,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쭉 입니다. 이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으세요, 그냥. 쭉 이으십시오. 자, 상단에 대한 고점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쭉 있습니다. 이어요. 예,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저점을 그냥 이으시면 됩니다. 쭉 이어보시게 되면
1점 수준 2구에서는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앞서 진행됐었던 부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죠? 기계적으로 쭉쭉쭉쭉 지그재그 패턴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자, 상승 추세 돌파를 했어요. 1점 수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2구에서 어떻게 해야 돼? 2구에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이 처음에 딱 나오시겠죠. 자, 상단 돌파는 추세 분석상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새로운 추세선이 나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의 상단이 새롭게 지지라인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추세가 발생되지 않고서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에서는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 밴드 상으로 내려와 버리죠. 그리고 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바로 적어도 2, 3일 안에 리바운딩이 돼야 되는데 전혀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오히려 떨어져 버리죠. 떨어지다가 기존의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승 추세의 지지라인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죠. 주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저항으로 바뀌어버려요. 저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밑에 보이시죠? 기존 추세의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볼게요. 되게 궁금하시죠? 오늘 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볼게요. 이거 어제까지의 차트 흐름이거든요. 자, SK텔레콤입니다. 어때요? SK텔레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8 하락 흐름들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상승 흐름들, 그죠? 기존의 상승 추세를 과연 어떠한 식으로 회복을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 추세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 전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기존의 상승 추세로 돌파되는 흐름들을 확인을 하고 매수에 임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계속적으로 넣어놓으시고, 시황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주 관련된 종목군들, 그죠? 통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찬가지로 기존의 상승 추세에 대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락 추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장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는 예제가 너무 많아요. 요새 하락 추세는 예제가 너무 많습니다. 뭐 경기 민감주도 전체적으로 다 이런 포지션이에요. 다 이런 포지션입니다. 직전 고점 만들어내주고 주가가 꾸준하게 떨어져요. 꾸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상승도 마찬가지고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돌파가 이루어졌죠.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이 구간 매수 잡았으면 운이 좋은 거고, 예, 아니면 아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은. 아시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서 이런 종목군들만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 급등주를 잡으려고 시장에서 매매하지 마세요. 자, 시장의 급등주들은요, 매매를 열심히 하고요,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상. 참 잘했어요 라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그러니까 게임에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여러분들이 뭐 대박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여나 이제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만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박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박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쪽박 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에서 고민하지 마시자고요. 자, 일정 수준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패턴 배우셨죠? 패턴. 자, 여기까지 패턴 배우셨죠? 패턴. 자, 깃발령에 대한 패턴이 나옵니다. 자, 깃발령의 패턴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나 떨어져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근데 시장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락 추세선의 관성이 지배하는 시장이 돼버려요. 고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진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급락을 하죠. 그리고 이전 급등 시점의 주가 흐름까지 쭉 내려와 버립니다. 지지선의 급격한 이탈 이후에 직전 넥라인의 지지선이 형성이 돼버리죠. 주가가 쭉,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대다수의 급락하는 종목군들은 이러한 흐름들을 거의 거쳐요. 자, 일단은 흐릅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일단 급락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져요. 기업의 가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횡보를 합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요.
쭉 올라버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기계적으로 그려라 라고 했던 이 라인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드려 맞고 정확하게 내려오죠. 계속 맞습니다. 계속 이 저항 라인, 그죠? 하락 추세 저항 라인에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과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되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 대한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빠졌죠. 하락 추세를 장기간, 근 한 1년 동안 걷는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락 추세전에 대한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면서 2차 하락이 나오는 구간. 자, 어떤 종목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심각하죠? 예, 한국 정밀 기계라는 종목이에요. 자, 오늘 3.3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3.33%의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이걸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자, 단계 상승, 뭐 단계 뭐 난 2, 3% 먹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적어도 월요일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추세를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직전 고점, 그죠? 적어도 직전 돌파 흐름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마지막 차트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추세는요,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이제 상승으로 돌파하는 종목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중 바닥 패턴 만들어내주고 어떻습니까? 추세가 상단으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확인을 계속적으로 하죠. 확인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거에 따라서 거래량도 돌파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제가 반전 패턴을 말씀드릴 때 외바닥에 대한 반전 패턴은 상당히 찾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2중, 3중, 4중, 다중바닥 패턴을 보이는 종목군도 같은 경우는 시황하고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중바닥 패턴을 확인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저점, 그죠? 두 번째 고점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처음 발생시켰던 상승 추세의 상단을 돌파시켰죠. 상단을 돌파시켰습니다. 이 이후에 제한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요건 차후에 말씀드리고 이 구간에서의 매수 패턴이에요. 이 구간에서의 매수 패턴입니다. 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하락하는 과정에서 넥라인이 발생을 해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넥라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자, 하락 추세 끝났어. 상승 추세가 시작을 해. 근데 도대체 어디서 매수해야 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뭐 끊임없이 지금 하단까지 기다릴 거야?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건 실전 매매에서 좀 틀린 얘기인데, 자, 직전에 하락 추세에 있던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한번 이 이중 바닥 패턴이나 삼중 바닥 패턴이 보이게 되면 한 차례 고점이 발생을 해요. 이 고점이 넥라인이 형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1차적인 매수가 들어가 버리면 돼요. 1차적인 매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상단 만들어내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마디 매매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 매매를 해버리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승 추세가 상승 추세의 지지 라인 자체가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움직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의 지지 라인 자체가 굉장히 짧게 형성이 되죠. 굉장히 짧게 형성되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이 종목 도대체 어떤 종목이야? 궁금하시죠? 사실 이 종목 어떤 종목이야? 궁금하시죠? 자,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예요. 자, 한국콜마의 최근 모습이 아니에요. 2013년도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최고가 37,000, 36,000원, 37,000원대. 이 구간이거든요. 자, 이 이후의 움직임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이후의 움직임들. 고점 돌파시켰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엄청나게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한번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점이 나와요. 다중바닥을 확인하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일정 수준은 굉장히 다급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긴 흐름들로 보게 되면 속도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후반 들어서서
시장에서 급격하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2014년도 적어도 9월달, 10월달까지는 좀 히어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초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1 정도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뭐 일정 수준에 대한 차익성 좀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뭐 조정 부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뭐 오늘 강의는 일정 수준 요 실전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실전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추천주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지요. 예, 자, 오늘의 추천주는 CJ CGV입니다. 자, CJ CGV 한번 차트만 볼게요. 자, 오늘 차트만 볼게요. 자, 차트 보세요. 자, 아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세요. CJ CGV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차트만을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주로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기존에 고점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점 자체가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어볼게요, 그냥. 그냥 이어보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으세요. 기계적으로 이으십시오. 자, 배운 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뭐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추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업에 대한 움직임들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맞아야 되잖아요. 자, 추세 먼저 좀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볼게요. 쭉 이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차트에 대한 움직임 어떻습니까? 자,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작년도서부터 이어졌던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명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해적이라는 그 영화들이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어요. 히트를 많이 친 상황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 시황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아졌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중 FTA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에 대한 수요 흐름들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추세 맞아 떨어지죠. 업황적인 부분들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계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안 내셔도 좋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저하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매수가는요. 내일 시초가 부근으로 할게요. 48,400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는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매매를 통해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치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53,000원 정도까지만 먼저 1차적인 목표가 대응을 좀 하도록 하고요. 손절라인 자체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추세 괜히 보는 거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추세선 자체를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손절로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라인은 직전 고점, 직전 하락 추세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6,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CJ CGV 추세적인 부분들에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CJ CGV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전 추세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실전 추세와 더불어서 배웠으면 이제 써먹어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얘기들을 좀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실전 추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저의 강의 꼭 기다려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정말 크나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최영동 멘토였습니다.